봐봐. 모양을 좀 잘 보자고. 자, 모양을 잘 보자고. 위가 하나가 있고 밑에 두 개가 있어. 그치? 요런 모양인데. 자, 선생님 대나들하고 계속 불을 켜는데 저쪽 조금 눈 드실 거야. 미리 생각을 해봐. 자.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어, 예. 그치? 여기다가, 자, 요거 구멍을 하나 뚫어놨어, 선생님이. 따라 구멍을 뚫어서 그냥 박스야. 박스에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다고. 실제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는데 좀 구멍을 선생님 작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구멍을 하나 덧댔어. 이 녀석을 한번 내가 대볼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살펴보자. 자, 보자. 자, 어떤 일? 우와, 얼굴이다. 얼굴 같아? 지금 보이겠어? 아까는 어땠지? 그렇지, 위가 하나 있고 빛이 두 개인데 여긴 어떻게 돼? 집어졌지? 이게 바로 빛의 성질을 나타내는 간단한 실험이었어. 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자, 선생님이 3개짜리의 광원을 놓고 여기에 요만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나로 가렸단 말이야.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얘들은 무조건 온 사방으로 직진하면서 나갈 거야. 근데 벽에 부딪힌 녀석들은 다 튕겨나가겠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어디를 뚫을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오는 빛은 나간다. 맞지? 어? 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 이렇게만 되는 경우고 얘도 이렇게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자, 미스터 갈. 이렇게 모양이 나와. 이게 바로 직진하는 거지. 자, 이게 뭐의 원리냐면 얘들아, 쉽게 말하면 눈의 구조랑 똑같아. 아까 봤지만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지. 여기 있는 구멍이 뭐야? 사람 눈에? 동공이야. 검은 자 보면 시커먼 거 있잖아. 동공이라고. 빛이 들어와서 여기 스크린이 뭐냐면 망막이라고 해. 거기에 상이 맺혀. 그럼 상은 어떻게 맺힌다? 뒤집어져서 맺힌다. 그치? 뒤집어져서 맺히게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뒤집어진 녀석들을 대뇌에 가서는 그 대뇌가 다시 한번 뒤집어줍니다.